안녕하십니까. 건담이 사랑하는 오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그린에서 나온 크케오 크롬캐스트 오디오에 연결할 수 있는 유선 랜 키트가 되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안쪽에 케이블과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크케오 그냥 구매하시면 자, 다음과 같은 상태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서 5핀,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원형 조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광 케이블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5핀 전원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유선 킷 이용하면 자, 유선 랜,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 랜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고 5핀과 그 다음에 전원선을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반대쪽 케이블에 자, 크케오의 전원 5핀을 연결하고 전원선은 기타 5V 이용합니다. 광 케이블은 그대로 원형으로 연결하고요. 자, 이 선이 5V 전원 단자와 연결되면서 자, 유선 랜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무선으로 크케어를 사용했었는데 자, 유선 랜을 확보하고 유선 킷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선을 연결해서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유선랜 연결하고 유그린 설치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앰프에 연결한 후에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자, 구글 홈으로 접속한 후에 타이달 연결하고 플레이하고 싶은 음원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스피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구글홈에서 연결된 동일 네트워크를 일치시키면 자이 소리가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볼륨은 자 어플을 이용해서 음원 44.1 비트율 샘플링 비트율 나오고요. 소리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크크에서 그 와이파이 무선랜으로 접속했을 때보다 유선랜으로 접속했을 때 소리의 두툼함이나 어떤 무게감들이 살짝 더 실려 나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그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이 무선랜보다 더 높은 기가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끊긴 형상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질적으로 무선 랜 연결보다는 유선 랜 연결이 훨씬 오디오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크케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유그랜에서 나온 별도 유선 랜 키트를 이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음질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10만 원도 되지 않아요. 중고로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제품. 크케오를 무선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런 유저분이시라면 무조건 반드시 유그린 또는 비슷한 호환 제품의 유선랜 키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보낼 수
해야 하나 눈물이 흐르네.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오디오 스쿨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유선랜 구매처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매물로도 나옵니다.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